아니 보험을 왜 그렇게 드는지 난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구만.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사인하고 가입하고 돈만 내고 그 돈으로 무슨 보장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너의 잘못도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오늘은 진짜 완전히 싹 정리를 해줄 거야. 안녕. 자주 보니까 반갑지. 요새 또 뭐에 꽂힌겨? 엄마가 저번 주에 보험을 들었다고 사인해서 보내라고 하던데 사인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 들었는지 어쨌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또 시작이구만. 또 시작이야. 아니 보험을 왜 그렇게 드는지 나는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구만. 사람들이 대부분 보험을 들 때 일단 엄마나 엄마 친구나 이모나 뭐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들면 되고 막 설명을 해. 그러면 사인을 해. 어차피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가입을 해.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찾아와. 가입한 거 좀 증권 좀 보여달래. 보여줘. 잘못 들었대. 분석을 해보니까 겁나 열이 받는 거야. 아니 왜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된 다고 해가지고 철떡같이 믿고 난 들었는데 왜 내가 잘못 든 거냐고, 나 사기당한 거냐고 뒷골이 팍 땡기는 거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되게 선입견이 생기고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해. 근데 문제는 있잖아, 그렇게 가입을 시킨 사람들도 문제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사인하고 가입하고 돈만 내고 그 돈으로 무슨 보장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너의 잘못도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오늘은 진짜 완전히 싹 정리를 해줄 거야. 궁금하면 끝까지 봐야 돼. 그리고 뭐 눌러?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야지. 일단 보험은 들어놓는 게 맞겠죠? 언니가 하나 물어보자. 보험이 뭐냐? 아니 뭐... 대답해. 보험이 뭐라고 생각해? 보험이 뭐요? 이게 문제인 거야.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그걸 왜 질문하겠어? 보험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야. 그래, 보험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보험이 뭐냐? 자, 보험은 그냥 몰아주기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네가 개주가 되는 거야. 너와 이 개, 개주야? 개원들이 막 돈을 내지. 한 달에 뭐 만 원씩 내. 그래서 어떤 개원이 아야하고 누러 누웠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모았던 개돈을 몰아주기 하는 거, 이게 바로 보험이라고. 매달 이렇게 돈을 내다 보니까 어떤 개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저는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제 돈이 없어지는 게, 나는 받을 확률도 없는데 없어지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제 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개주 어떻게 할 거야? 안 돌려주죠. 왜? 개원들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치.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소멸이 되는데 저 사람만 건강하다고 해서 다시 돌려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개주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개원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만 원 내고 만 원 없어지는 돈이니 개원님은 만 오천 원을 내세요. 그러면 만 원은 똑같이 없어지지만 오천 원은 제가 올해 한 20년 내가 불려갖고 내신 돈에 한 그래도 뭐 70% 80%는 만들어서 돌려받으시도록 한번 애를 써볼게요. 이게 바로 만기 환급형 보험이요. 한국에서는 주로 만기 환급형 상품들이 더 인기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오케이. 어쨌든 만 원은 비용인 거네요. 아, 그렇지. 일정 비용이 나간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둑이 들까봐 새콤을 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매달 새콤비를 내겠지? 근데 도둑이 안 들어서 난 도둑을 맞은 적이 없어. 그럼 새콤비를 돌려달라? 그럼 새콤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지? 똑같은 거지. 보험이 뭔지는 알겠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가입해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보험의 구조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 보험은 있잖아,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로 비유를 해줄게. 보험의 주계약은 자동차의 차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보험의 특약들은 자동차로 치면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엉따 있잖아, 엉따. 자, 그러면 엉따만 살 수 있어? 아니면 차를 사야 엉따를 살 수 있어? 차를 사야지 엉따 옵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보험도 똑같은 거야. 보험도 주계약을 가입을 해야지만 특약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가지? 자, 생명보험사랑 화재보험사랑 주계약이 좀 달라. 생명보험은 사람이 생사,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이 아파서 뭐 혜택을 보는 거 막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사람의 몸에 관한 이런 것들이고, 화재보험은 자동차, 그다음에 건물, 화재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라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서 쉽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화재보험사가 점점 이제 사람의 몸을 야금야금 침범하기 시작했어. 실비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암보험, 그다음에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건강보험들 있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가입을 할 수 있게 범위가 좀 넓어졌어. 자, 사망은 있잖아. 일반 사망이 확률이 높을까? 재해 사망이 확률이 높을까? 일반 사망은 일반적으로 다 죽으면 일반 사망이야. 재해 사망은
재해로만 사망해야 재해사망인 거야. 암으로 사망했다 그럼 재해사망이요? 아니요? 아니지. 그래서 재해사망은 일반 사망보다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야. 확률이 높으면 보험은 비싸게 돼 있거든. 생명보험사의 주계약이 비싼 거야. 차로 치면 그래도 소나타급 이상은 뽑아야 되겠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대신 화재보험에서는 차로 치면 뭐 스파크나 뭐 모닝이나 이런 거 뽑아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내가 주계약을 어떻게 어떤 회사 거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특약도 어떤 특약을 달겠다 내가 고를 수가 있어. 이렇게 보험은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설계를 하는 거야. 너 사망보험금, 사망 나 죽으면 나오는 돈 있잖아, 너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제가 죽었는데 돈이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 나는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고, 하지만 주계약을 사야 특약을 달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최소로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네. 자, 그러면 사망은 최소한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특약으로 넘어가자고. 한국인이 잘 걸리는 3대 질병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야. 암 걸리면 그러면 돈 얼마 나왔으면 좋겠어? 적어도 5천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있잖아, 다 가족력이 달라. 어떤 집안은 이모, 고모, 할머니, 삼촌, 외삼촌, 이모, 숙모 전부 다 암이야. 엄마, 아빠까지도. 이런 집안은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 있잖아. 난 암 걸리면 나 진짜 1억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안은 집안 대대손손 오래 사는 게 문제지. 그럼 이런 집안들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한 뭐 3천만 원만 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거야. 내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너는 뭐 일반적으로 뭐 한 5천 정도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두 번째, 뇌졸중은 두 가지로 또 나누어져. 뇌경색과 뇌출혈.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겨. 뇌경색과 뇌출혈을 둘 다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뇌졸중 특약을 들어야 되겠지. 뇌혈관계 질환에 걸린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돈을 얼마 있어야 될까? 내가 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얼마나 있는가? 나의 가족력은 다 막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막 고혈압이나 막 이런 거야. 그러면 당연히 혈관계 질환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언니 저는 저혈압이에요, 혈압은 없어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이거를 뭐 엄청 잘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정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도 이것도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이런 것들은 실비로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실비보험을 들면 돼. 실비는 단독 실비라 그래가지고 실비만 따로 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D9이면 아마 한 13,000원? 비싸봐야 15,000원 요렇게 나올 거니까 엄청 비싼 돈은 아니니까 내가 나는 주계약도 필요 없고요, 암이나 뭐 이런 큰 병 걸릴 뭐 확률도 전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실비만 들어놔도 괜찮아. 근데 물론 이것도 뭐 그것도 안 들고 싶어 들지 마 이렇게 내가 다 결정을 하면 돼. 보험 설계사분들이 도와주시는 건 그 타임인 거지. 이렇게 원하시는 보장을 보실 때는 A라는 회사가 아주 좋은 지금 특약이 있는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보험 설계사 분들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알 수가 없잖아 우리 상황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주실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와, 언니 대박. 제가 진짜 보험 들기 전에 언니를 만났잖아요. 이미 들어버렸어요. 보험 뭐 종이 이거 그거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지고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일단 보험 증권을 보면 외계어 같지? 네. 무슨 암호를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를 써놓은 것 같아. 나는 이것은 글자, 까만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네. 아무리 읽어봐도 한국말이지만 이해가 가지 않네. 내 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소.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그치? 보험 증권을 해석하는 방법이